민서가 자기를 끝내야겠다. 야, 그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볶음아, 너 IP 딸게. 네? 야, 근데 친구들아, 예. 좀 쳐? 말 끌게요. 아니, 볶음아, 야, 너무 말띠. 볶음아, 너 IP 딸게. 너 씨발, 고추 안 줘. 너 위치 고추 아, 안 방 줘. 진짜 어수선하네. 씨발, 방장이 완전 직무유기 아니야, 몇 소리야? 지금 몇 이거. 근데 소리지? 미안한데 방 친구들아. 관리 똑바로 하든가, 이 비용신 같은 방장 거지. 내 새끼 IP를 딴다고 지랄병을 하고 방구석 언안 입었어, 씨발 병신들만 싸우고 새끼야. 지내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진짜 꿈이야. 불금에 방을 팠으면 씨발 제발 너무 일좀해 대단한데. 방장 개새끼들아. 꺼져 그냥. 욕하지 마. 개새끼야. 야, 볶음아, Yeah. IP 딸게. 말 너 지금 끌게요. 차. 찰게. 찾아갈. 아, 병신 새끼들 진짜. 아우 지겨. 아우 지겨. 진짜 방 유기하는 놈들 너무 지겨워. 그럼 네가 방을 팔아. 싫어요 그것도. 노래 알려드립니다. 아까 내가 이방 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노래님 안녕하세요.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래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요. 노래를 하셔야 제가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닉배송님 혹시 커리큘럼을 좀알수 있을까요? 커리큘럼. 저는 좀, 저기, 좀 많이 못하는 분들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아, 초급반이세요? 예, 초급반 위주로 좀 해드려가지고, 좀 고급반은 제가 많이 못 알려드릴 수도 있긴 해요. 제가 고수라서, 네. 예, 그건 좀 힘들겠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뭐 노래 들었을 때좀 위화감이나 좀 부족한 부분은 캐치해드리니까. 아, 진짜로 알려주시나요? 아, 예. 진지하게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안 믿기는데. 뭐, 노래 할 거면 한번 해주시고, 아니면은. 아, 그러면 예, 저 취중 고백 그 후렴 부분만 해볼게요. 네. 예. 아이씨. 희망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한양 취했어.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어땠나요? 그,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그, 비브라토가 좀, 진폭이 큰 데다가 느려가지고, 지랄하고 있네, 비영신 예, 같아서. 좀 아쉽고요. 나가 그리고, 뒤지세요. 뒤에 닉배송님, 나가 뒤져주면 끄듬절이가, 되겠고요. 예, 종가인들한테 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헤헤헤헤헤헤헤라고 딱 지금 느낌이 좀, 예, 예시로 그 하는 느낌이 것만 좀, 봐도 꼴조예요. 비전문가. 방구석 보컬 트레이너, 비전문가. 예, 약간 뭐.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 쇼츠 보다 보면 깡냉이 많이 난 분이, 약간 당나귀 닮은 분이, 님 약간 자기 보컬 트레이너라고. 여전히 올드하게 노래를 하신다. 아쉽다. 예. 예, 개소리라고 보니,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노래가 실력이 늘겠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아,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예. 내 다음 쇼츠에서 당나귀 보컬 트레이너. 네. 자, 따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퇴할게요, 여러분들. 강퇴할게요. 강퇴할게요. 보통이 지금 안 하고 있나 본데요? 아, 이번 강탄 했었구나. 아, 좀 재밌는 음악 없냐? 아이, 정말, 그, 정말 짜치네. 아, 게이방 들어갈 수도 없고. 예? 요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 쌈배한테 피면 잠깐 쉴게요. 예, 잠깐 쌈배한테 피면서 여러분들 풍선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00개 조금 넘었거든요? 오늘 그래도 만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또 공포게임도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러고 나서 시간 좀 나오면 이제 오후슈라든지 뭐 먹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할 텐데요. 풍선 좀 주십시오.
오늘 2만 개 넘게 받은 바로 바이크 여행 방송 바로 꾸려볼게요. 아, 여행은 아니고. 미세먼지 심한 거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과학적인 결과가 담배 5개 피면은 미세먼지 잔뜩 마신 거랑 똑같은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세먼지는 마셔서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조만간 벚꽃 구경 한번 해야죠. 바이크 타고. 풍선소라니까 이 새끼들 딱 조용해진 거 너무 역겹고요. 진짜 역겹고요 여러분들. 예, 많이 역겹네요. 방에 제가 들어가길 바라시면은 차라리 방제로 제대로 어그로를 좀 끌어보세요. 나도 170만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 우울하시죠? 아, 근데 제가 이제 우울한 건 다 끝나서 이제 그 오션님이 쌍수했다 해가지고 아, 진짜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오션님. 네네. 쌍수하셨어요? 네. 어, 만족스럽게 됐나요? 저, 네, 만족스러워요. 어, 그래요. 몇 살이신데요? 저 24살이요. 어, 좀 늦게 하신 케이스네. 네, 맞아요. 코트님. 네네네. 저 진짜 코트님 팬이에요. 아, 그 게스트 방송 좀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아, 나가도 돼요? 저 붓기 예. 빠지면 나가도 돼요? 포크온 그 빌런 초대석 하거든요? 아, 빌런. 저 빌런은 아닌데, 어떡하지? 빌런이죠. 아, 왜 빌런인데요? 아, 오션님. 쌍수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 지금 이틀 차요, 이틀 차. 아, 눈이 많이 부으셨겠네. 네, 완전 부었어요, 지금. 주말에 24살 먹고 이제 토크온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울하네요, 그것도. 어, 왜요? 우울하죠. 여성분이 이제 좀 주말에 토크온에 접속해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랑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친구도 만나고 술도 먹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아, 쌍수했는데 술도 못 먹고 친구도 못 만났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쵸. 어, 그래요. 아니, 오션이 그러면 좀 인스타그램 하세요? 제가 방송에서 네. 공개는 안 할게요. 저만 볼게요. 근데 그러고 공개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공개하면은 님이 저 고소할 수 있죠. 아. 네. 아, 하긴 근데 저 방송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전 저 본인의 허락 없이는 공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은? 근데 저 그렇게 안 예뻐요, 코트님. 괜찮아요. 왜 생각하시는 거죠?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토콘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어? 진짜로요? 네, 저한테 그 쪽지로 그 주소 좀 알려주세요. 어, 이렇게 쉽게? 어, 부럽다. 근데 어차피 코트님만 보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약속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오션님 사진 보고 나서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그거 자체가 범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재미없으니까 닥치세요, 님은. 네. 저 회심의 일격이 재미없었으면 저 새끼 이제 뭘 해야 돼? 아, 목소리 이상하게 꾸며가지고 막 그렇게 네. 톤으로 조지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좀. 예. 토크력이 돼야죠, 사람이. 어, 이분 인싸시네. 저 인싸 아니에요. 아니, 나이키. 팔로워하고 좀 많은가 봐요. 나이키 뭐 덩크로 우 이거 뭐 그거 아닌가요? 신발? 이거 아, 조던이요, 조던. 조던이군요. 조대네요, 이거. 당첨되셨어요? 저 코트님. 그 시청자분들한테 신발만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신발만이요? 아, 근데 네. 신발 그 비싼 거 아니어가지고 근데 사실. 아, 근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얼굴 네, 말고 상관없... 예, 신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신발만 봐보세요. 자, 신발만 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신발만 보세요. 예. 이분 딱 사진 신발 지금 야무지지 않나요? 예. 옷도 잘 입으시고. 아, 얼굴은 진짜 안 돼요? 예, 면상은 안 보여드려요. 예. 코트님. 네네. 저 근데 짭 아니에요? 오빠 그러면 아 짭이라뇨 저거 조던인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짭 아니에요 저거?
아 무슨 짭을 사요 미쳤다고. 저기 어... 소연님 괜히 심술 부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아까 제 말에 대답을 안 해주길래.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코트에 그럼 저거 조던 신고 제가 텐덤해도 될까요? 예. 아 바이크예요? 요즘 오토바이 안 타세요? 아, 요즘 계속 타고 있죠. 냄비 하시면 되겠네. 냄비가 뭐예요? 아 이거 유튜브에서 태성신이라는 분이 옛날 막 구형 막 CBR 이런 거 타고 와가지고 담배 하나 물고 냄비 있냐? 냄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밈이거든요. 아 잠시만요. 아 진짜 막 패션에 관심 있으신가 봐요. 아 여자친구 저 페디코 나왔어요. 페디큐어 하세요? 아니 페디큐어가 아니라 페디코를 나왔다고. 아 페디카가 뭔데요? 패션 고졸이여가지고. 아 패션 디자인 전공하셨다고? 아 옷도 네, 잘 네, 입으시고 네. 되게 나이가 아까 24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아니 토크온에 계실 것 같은 분은 아니긴 하네요. 보니까 진짜로 그 사루수 한 다음에 집에서 할 거 없어서 집에서 토크온 하신 아, 것 같은데요? 정말 영광입니다. 팬으로서. 아 그러면은 저희 오션님이랑 그러면은 그 쌍수 붓기 언제 빠져요? 근데 최소 한 달은 지나야 되지 않나요? 아 그럴걸요? 뭐 기약 없는 약속하시네. 근데 쌍수 붓기 안 빠진 채로 나가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개오버디 진짜 뭔 소리세요. 무슨 할머니도 아니고 그거 왜 나와요? 와 아니 그러면은 오션님 그 네, 제가 카톡을 네.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저 쌍수 빠질 때 저한테 연락 좀 주시겠어요? 어 진짜로요? 예예예 예. 방송용 카톡 좀 드리겠습니다. 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코트님 팬이라고 있으세요? 아 근데 진짜 옛날부터 아, 진짜 많이 봤어요 저.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빠르게 네. 변하고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네. 뭐 학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예전에 그런 영광이 좀 빗발해진 건 사실이죠. 제 인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자 수가 그래도 2,500분 정도 보고 계시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할만하다 인방이. 저는 예. 벌써 갈아탔거든요. 이재영님 그 팬으로. 예. 그래서 저는 저 오션님이랑 나중에 한번 합방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불러주시면 영광이죠. 아 근데 좀 눈 쌍수 붓기 빠지는 거 한 달 동안 기다리는 거 좀 개오바 같거든요. 아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용인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와. 그러면 저분 너 그 막국수 처 먹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김님 감사합니다. 어, 저 그러면 또 가정부 되는 건가요? 예. 고맙습니다. 김님 감사합니다. 가정부야? 아, 죄송합니다. 아. 그 뭐 저 다른 이유보다도 이제 토크온을 하게 된 계기나 이렇게 제 방송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토크온 여성분을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예, 섭외해 가지고 합방을 했는데 그 빌런 초대석이라고 했었고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인방의 뉴퀴즈 온더 블록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뉴퀴즈 온더 블록. 아 봤어요. 옛날에 정상수 씨. 아니 그런 그 좀 자극적인 방송 말고요. 예, 인터넷 방송의 뉴퀴즈 온더 블록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약간 화성인 바이러스 건세인 줄 알았더니 그런 좀 양지감성일 줄은 몰랐네요. 아 요즘 양지감성으로 지금 굉장히 또 이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오션님 한번 봐보세요. 아, 어, 네. 제가 좀 좋아요. 교본을 하나 드릴게요. 안 봤거든요, 사실. 예, 네, 교본을 좀 드릴게요. 예, 네, 빌런 초대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옛날 같았으면 저 합방할 때 이제 반사회적인 그런 멘트들 한 글씩 준비해 갔어야 됐는데. 아, 근데 그 이번에 합방하면서도 그 여자 게스트분이 네. 처음에는 굉장히 호기롭게 막 굉장히 예, 네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시청자들한테 뭐 패드립 갈겨도 되냐, 뭐 장애인들이 쳐도 되냐, 막 이렇게 막 별별 질문을 다 했는데 결국은 나와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니까 순한 양이 됐어요. 확실히 때문에, 무대 공포증 때문에.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뭐 오션님도 나오셔가지고 예, 그냥 좀 아 방송이 생각보다 되게 자극이 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얼굴 닦아고 하는 거예요? 그쵸? 아 지금 보시면은 다 나오잖아요. 아 맞네? 아. 보니까 근데 토크온에서도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하시는 거면은 방송 나가면 얼마나 재미없을지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재미없으면 바로 그냥 저기 뭐 네. 골뱅이 같은 거 처음 이긴 다음에 바로 집으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전 개인 방송 하면 되는 거고. 그 윽박님이 그 여게스트 재미없으니까 성희롱 발언으로 좀 집에 돌려보내가지고. 아 윽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또 사기 네. 좀 그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유행하는 틱톡 띵띵땅 띠요 띵띵땅 대요 해줘요. 아 별풍선 쏘시면서 지금 리액션을 요청하셔갖고 제가 이 방 끝나고 제가 해드릴게요. 아, 이 방 끝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님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해드릴게요. 네. 아 그리고 저 그러면은 오션님. 네. 지금 사실 좀 부담스럽죠? 조금? 예, 다른 사람들 보고 있는 데서 불특정 다수들 많이 보는 데서 자기 얼굴 까고 게스트 방송 한다는 게 나는 끼도 그쵸? 없고 일단... 뭣도 없는데 예. 아, 또 끼는 많아요. 끼가 있어요? 좀... 오션, 아, 그럴걸요? 근데, 아 근데 오션님 안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예, 재미없네요. 아 왜요? 아니 병신 같아요. 계속 대화 나누니까 아, 죄송해요, 계속 아, 대화 나누니까 진짜 재미없어요. 예. 아 떨려서 그래요 떨려서. 아 그 저번에 나온 여성 문서는 막 특권에서 막 병신 새끼니 뭐니 욕해야 재밌는데 좀. 아 제가 좀 그런... 팬이라서 떨려서. 여기 그래요. 모습하고 어차피 방송 모습하고 똑같을 팬티요? 거면은. 예. 예. 아 그건 모르는 거죠. 약간 야옹님보다 노잼필 나왔거든요 오션님. 네. 아니, 그냥 노잼도 아니고 개신 노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지금 약간 노잼을 아니, 좀 뭐, 보니까 뭐 빌런 초대석이랑 컨텐츠는 이제 여자만 이렇게 불러주나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뭐랄까 네. 정말 방송에서 이 사람 존나 재밌다 그러니까 보통이 정도는 돼야 돼요. 보통이는 누구죠? 목소리 이상한 그 여자애 있잖아요. 그 귀엽 뭐 약간 귀쳐가는 그 여자애. 아, 예, 그 새끼. 들어보니까 뭔지 알겠네. 예, 그 새끼가 아, 저 그런 거 되게... 존나 싫어하거든요. 그 바보 연기하는 거. 예, 저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 네. 근데 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개그 중에 이제 바보 개그, 뭐 흑인 개그 이런 거 존나 싫어하거든요. 좀 특정 그런 집단을 비하하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제가 저 토큰 점천수님 진짜 실제로 봤거든요 토큰에서. 네네. 계속 카토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아이템. 어 그 새끼도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든가 보네. 힌트의 곁에 붙었다가 망해가지고. 예, 아 이제 자꾸 카톡을 보내요. 예, 점천수입니다. 영광입니다. 소개팅이든 뭐든 이번 주에 한번 저 좀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십니까? 내일 시간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왜 그러냐고 부담된다고 닥치라고. 아 헤어진 전 여친한테도 그렇게 집착 안 하였다. 예. 가지고 좀 점천수님은 좀 그런 것 같고. 네. 송은채님. 네. 그 마이크를 키보드 아, ASMR 처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도 그러면 한번 번호표 뽑고 대기하겠습니다. 예. 아 그럼 김소연님 방송 나오셔서 뭐 할 수 있는데요? 아 저는 이제 그 토크 할 수 있죠. 토크가 된다고요? 네네. 그냥 예전 과거 전기만이 옆에서 너스레 떨고 별로 딱히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고개 까딱까딱거리고 그질 안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러면 콘텐츠를 하나 구상해갖고 갖다 바치세요. 아 그거는 진짜 엄청 많이 준비돼 있죠. 지금 자야 해요. 지금 보고. 제가 코트님 밤새도록 그 컨설팅 해드릴 수 있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기 오션님. 네. 오션님 그럼 2주 후에 나오실래요? 일단 붓기 좀 빠지고 제가 아니 붓기가 근데 보통 얼마나 걸리길래 한 달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이거 저 절개여가지고 오래 걸려요. 아 절개라는 주먹으로 것은... 내리치면은 납작해지지 않을까요? 절개라는 게 이제 그 찝은 거 말고 칼자국 낸 게 아니라 이게 눈 살을 잘라낸 거죠? 네 맞아요. 와 눈이 얼마나 작았으면 눈 살을 잘라요? 아 아니에요 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거예요. 와 절개 수술은 그 한마디로 눈두덩이 살을 저기 떼낸다는 거잖아요. 아우 그쵸. 잔인하네. 아 여자들 성형하는 게 진짜 큰맘 먹고 해야 되는 거네. 코 수술은 안 하시고? 저 나중에 하려고요. 양악 수술은 안 하실 거예요?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오션님 저한테 카톡 좀 주세요. 네. 예 지금 쪽지 받으셨죠? 네. 아 안 되겠다. 아, 이 새끼 사진 공개할게요. 아, 지금 보니까 아, 아니. 존나 존나 지금 너무 네 할게요. 네 형식적으로 아 진짜 좋아. 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아니 좀 튕기는 맛이 있어야지. 이렇게 순조롭게 되면은 아 하지 마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기 이제 오션님 연락 주세요. 네. 5분 안에 답장 안 보내면 바로 공개할게요. 아 싫어요. 진짜 하지 마세요. 네. 아 씨발 뜨내기였네 그냥 본인 할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방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오운한이라는 게좀 오늘 운운 완료라고 하고 뭔가 자신의 어떤 만족도와 또 타인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잠깐만요. 강퇴 안 아, 하시면 반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관리 안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말씀하시죠. 아, 저 들어오면 좀 잘를게요. 네. 나갔나요? 예, 이빨 나갔습니다. 시끄러워. 나갔습니다. 수영공주입니다. 수영공주. 뭐가 잘못됐죠? 오우나. 아, 오전 운동 완료요? 네. 그러면 그 코트님은 오전 운동 완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아침에 뭐 운동을 해가지고 오전 운동 완료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땀 흘리는 모습이 예.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인싸들의 전유물 같은 건데, 네네네. 방구석에서 그냥 딸깍딸깍 클릭질만 하고 똥구멍이나 긁적거리면서 하체 네네네. 복부 비만인 이 병신 토크온 탁상공론하는 쓰레기 새끼들이 이 네네네. 왜 인스타그램에 오운한 인싸들의 전유물 가지고 이게 보기 불편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비꼬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회자라서 그 예. 프로필 아, 진짜. 방을 비번을 거시죠. 에, 잠시만요. 비번을 예. 걸게요. 아, 방을 그 장난. 풀방을 채운다 그래서 방에 토크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힘든데 들어와, 자꾸. 자, 제 말에 반박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저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를 고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스타 오우나에 대해 뭐 지금 방장님께서는 뭐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건가요? 아니라 방장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찬반 토론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와가지고 주제를 제가 너무나도 맛깔지게 제 의견을 표출하니까 이게 좀 나올 새끼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장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거를 방장은 추천하시려고 사회자라 그랬잖아, 이 병신 아 욕하지 마시고 새끼야. 아, 왜너 욕을 정말 하세요? 답답하네, 쉬팔 새끼가. 되게 무식하시네요. 못 배우셨나요? 아니, 예. 제가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아니 근데 그렇고. 욕을 하지 마시고 아, 욕안 할게요. 라민도 예, 그만하세요. 욕안 할게요. 욕안 그러세요. 할게요. 미안합니다. 욕안 할게요. 예. 네, 욕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니들 인생이나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논리도 없네요. 논리도 없고 논리가 그냥 있잖아.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 욕하시다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 뭐 니들 라미님 인생에서 소리 논리 끝. 끄게요. 소리 꺼야 돼. 소리 끄게요. 라미님 소리 껐습니다. 다말 못하죠? 이 방은 망했습니다. 예, 방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토크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인정?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예, 방 잠그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거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좀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 좀 되게 방송이 좀 어수선하네요. 아, 제가 그래서 여기 이쁜이들 모아놨습니다. 아, 그래요? 이쁜이들 모아놓고 기다리고 예. 있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여기 후보 좀 볼까요? 만인의 연인님? 네, 아, 또 수시로 만인의 가지고 씨. 연인님은 거북이 짝짓기 할때 내는 아, 아, 이 소리 내시는데 어떻게 저분이. 아니, 아까 제말 존나 잘 듣더라고요. 아니, 저도 막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니, 좀 충격적인 게, 아, 마음에 남자의 연인. 드시더라고요. 네. 왜 자꾸 말하고 있는데 이상한 잡음 내세요? 신음 아닌가요? 봤어요. 예? 봤다고요. 목소리 은근히 아, 야식구리하게 아이씨. 하면서 남자의 어떤 그런 성적 메커니즘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시그마 메일이기 때문에 너 같은 년들한테 예, 돌보듯이 합니다. 저도 진짜 미타우거든요. 만인의 연인님? 혀가 잘리셨나요? 아씨, 더럽다. 아쉬워. 아, 이거 왜요? 보뚜기님. 아, 마주쳤어요. 아, 저분이 그 보뚱인지 뭔지 그년이었어요? 아, 예, 아. 피해가셨는데요. 이 새끼 요즘 제그 토크온에 굉장히 큰 어. 지분을 받으면서 아, 어쩐지 전현 있을 때 존나 불쾌하더라. 찾았네요. 보뚱이님. 예. 방송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딱 그것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저한테. 아니, 나올 수 있냐고, 없냐고.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만 질척거려. 나오냐고, 못 나오냐고요. 왜 이렇게 질척대? 아니, 대답을 하잖아, 대답을. 미친 척 그만하고요.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저 오빠 왜 야, 연인아. 야,
야, 저 새끼 방송 말고 나랑 복권 보러 가기로 했잖아. 아, 꺼져, 어? 이 버러지 새끼야. 아니, 휘발년이 노래방 또 들어오기 전까지는 존나 순정적이다가 이 미친년이다. 아, 너 욕할 때 너무 하는 거 봐라. 진짜. 마님의 연희님. 예. 보뚱이님. 네? 방송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딱 그만 얘기하라니까. 어, 왜? 나 너무 그만 반복 좀 안 하면 안 돼? 혹시 방송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제 면상과 제 몸뚱아리는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요? 그런 건가? 맞아요. 딱 그만 얘기해봐요. 그 정도는 아닌데. 거절의 의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거절할 느낌이에요. 거면 그냥 내 푸터 2 진칸에 타라고 이 죽 같은 년아. 형님 셔터 뻑기워 마세요 진짜. 아니 아까는 시발년이 존나 순정적이다가 지금 와서 보통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언제 순정적이야. 보통님 아. 그러면은 오케이 100번 어. 양보해서 얼굴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끼고 출연하는 거 딜 쳐볼게요. 목소리 자체가 일단 어그로기 때문에 괜찮나요? 아니 돼요 안 돼요? 양지로 아니, 끌어올리는 게 칼을 뽑았으면 어? 네. 선글라스 마스크 필요 없죠. 어 그러면 진짜 얼굴 공개할 수 있다고요? 근데 너가 한 행위가 너무 괘씸해. 아 저 자꾸 말꼬리 늘어잡고 그 개소리하지 마시고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뭔가 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나오기 싫죠? 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거절의 의사가 내 몸뚱아리와 내 면상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왜 물어봐요? 아, 그러니까 맞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코트님. 뭐 때문에 얘기할 거면서. 코트님. 예예. 제가 코트님 오기 전에 이분하고 한 20분 정도 대화를 해봤는데요. 네. 아니 무슨 가치가 있죠? 아니 진짜 궁금해가지고. 아니 모르겠어. 나도 솔직히 보뚱이 별로 안 네. 좋아하는데 지금 시청자들이 엄청 보뚱이를 좋아해요. 귀엽다고.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귀쳐가지고 이제 끝까지 계속 저 이제 컨셉으로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네. 시청자들이 이제 좀 보며든 거죠. 아 시청자분들이 좋아해요? 네. 그냥 원툴 아니에요 그냥? 보며들었대요? 그 제가 이제 그 계속 공격을 네. 이제 하는데 그거를 계속 예, 미친 척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귀쳐가면서 약간 이 새끼도 슬라임관에 보니까 아 시청자분들이 저를 그 좋아해요? 데미지 흘리는 진짜요? 예.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아, 채팅창 다 읽고 댓글 다 보시면서 뭐. 오늘 이제 처음 한 척하시네. 아니 보통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해봐요 빨리. 어? 어떻게 할 거냐고. 아 왜 뭐? 대답을 해. 대답을 하면 되잖아. 왜 그 아니 부담스럽다. 아 근데 솔직히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얘기하면 진짜 거절의 의사가 딱 그 나오잖아요. 어 생각 좀 해볼게 알았어. 아, 생각을 해본다고요? 아니, 어 진짜 나오고 싶나 보네.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좀 도와주고 싶나 본데. 근데 보통이. 제가 코트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게스트로 좀 나와주면은 그거 자체가 도움이죠. 어그로 끄는 거? 아니 와서 내가 뭐 당신한테 헤드스핀을 추라 그랬어. 시발려나 내가 여기서 뭐 봉산 탈출 추라 그랬어. 여기서 각설을 하라 그랬어. 그냥 아갈빡 싸물고 여기 온 다음에 그냥 아 실제로 보니까 키도 크시네요. 어 실제로 보니까 좀 배도 많이 안 나오셨네요 코트님 하고 있다가 저 뭐 하면 되나요 오늘 이렇게 있으라고 이 개새끼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이따가 그 시청자분들 저기 계시니까 저 일단 오프닝 토크 한 3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보뚱이 오늘 모셨다 그 다음에 데려와가지고 너랑 그냥 뭐 진솔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보뚱이도 하나 인격 대화 안 되잖아 이거 봐. 그러니까 자기가 갇히면은 거기에서 이제 대화를 미친 척을 하는 게 저 새끼 특징인데. 난 저게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봐. 아 근데. 예. 일부러 저러잖아. 회피하려고. 그냥 솔직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코트님은 저한테 너무 그 진짜 따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보뚱이님에게 봐봐 또 말 막는 거 봐. 에이 씨발년 에이 개새끼 에이 쓰레기 같은 새끼 에이 더러운 새끼 에이 빙의당한 새끼. 저한테 너무 엄격해요. 그러니까 그 개소리 작작하고 이 새끼는 그 나와서 솔직히 뭐 토크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토크는 내가 내가 저는 그런 생각 소연님 그 토크는 내가 이끌어가고 네. 또 같이 먹방하고 진솔한 어떤 그런 유키 조 온 더 블럭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아주 전적으로 놈이구만. 아니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야. 근데 저 개새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의사 표현을 안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도 못해. 근데 뭐 사실 거절을 좀 돌려서 말하는 거겠죠. 아 그죠? 이분도 예 이분도 뭐 이제 나온다 하면은 그 다이어트 보조제랑 그 여우티 사놓은 거 다 먹어야 되니까 예,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유 전 그래도 뭐 코트님이 저분한테 등 돌릴 때 저도 등 돌리겠습니다. 저 새끼는 네. 근데 딱 그거네요. 그 그냥 나오기 싫은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죠. 네 못 나오는 거야. 야 소연아 코트 똑 벌겠다 이 새끼야. 아휴 아휴 어렵고요. 그냥 아니, 그래. 아 근데 그래 맞아. 왜냐면은 그 자기가 쌓아올린 어떤 그런 귀여움이라든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네. 그걸 갖다가 지금 뭔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내 방송 나왔는데 사람들이 보통이 이제 덩치라든지 보통이 피부라든지 보통이 눈빛이라든지 음흉한 눈빛, 음흉한 표정 그리고 생긴 거 팔자주름. 예 그런 거 보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실망할까? 그게 싫은 거죠. 코트님이 코트님이 그 하는 전략이 지금 상당히 걸린 다음에 약간 좀 예, 깨어내게 하는 그런 그 전략이신 거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토크온에서만 예. 보는 그냥 그런 괴 생명체로 그냥 딱 이제 받아들이려고요. 예. 아 저런 만인닝 연인 같은 플라잉 멍키들 예, 예. 그냥 조종당하는 플라잉 멍키들은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아, 아까도 옐로우 멍키야. 코트님 이미 지금 본인 미천 다 드러났으니까 아갈박 싸우시고요. 옐로우 멍키. 예. 저는 여기서 연희님 캐릭터 붕괴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네. 하겠습니다. 예, 그거 사람들이 자기한테 갖고 있는 귀여운 이미지 개박살 날까봐 예. 지금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만인 연희님한테 불쌍한 이미지 씌우면 이미지 망하는데 네. 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아니 멋대로 아니 아니 안 들을래요. 보통님 싫어 안 들어. 노래하는 코트 방송은 안 봐도 못 나오죠? 못 나오죠? 안 나오죠? 못 나오죠? 못 나오죠? 못 나오죠? 바지 밖으로 못 나가죠? 못 나오죠? 못 나가죠? 방구석에 소리만 지르죠? 못 나가죠? 못 나오죠? 전혀 소리 지를 때도 외출 못 하죠? 못 나오죠? 못 나오죠? 못 나오죠? 못 나오죠? 도망갔죠? 못 나오죠? 못 나오죠? 아 씨발 이 방 지 하고 싶은 말 말하는 방 됐네. 저 새끼 지금 자기 방에 거의 그 햄스터 쳇바퀴 구르는 거예요. 예. 네. 절대 못 나가죠. 못 아니, 근데 나오죠. 뭔가 근데 약간 좀 저분하고 대화하는 게 방식을 보니까 이분이 나오는 영상 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네. 지금 소연님은 이제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이런 병신 머저리 새끼인데 네. 수유층이 생기는 거면 이 새끼가 그렇게 아니, 귀엽지도 진짜. 않은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빨아제낄까? 이제 그 아시잖아요, 코트님. 저희 세대 때는 또 이제 전기나 아니면 네. 뭐 한포시님이라든지 아니면 개치비님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되셨는데 아 저거는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네. 이제 그 여자니까 여잔데 귀엽게 목소리 냈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컨셉이 계속 지속되니까 저 보며든다 그러죠. 그래서 아, 팬들이 생겼어요. 보통 귀엽다 그러고 막 네. 순수하다 그러고.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착각한 거죠. 자기 스스로 이제 정당화시키려고 네. 밖에 안 나가고. 예, 계속 이제 그 한번 나와봐라. 이미지가 이만큼 좋고 사람들이 이만큼 찾아주고 그러면은 방송 한번 나와주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글라스에다가 마스크까지 끼고 나오라고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거부한다라는 거는 자기 몸뚱아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새끼는 몸뚱아리가 문제입니다. 보통 면상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얼굴 마스크 쓰면 되겠죠? 하지만 이 새끼 지금 뭡니까?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크니까 뚱뚱하니까. 예, 몸무게 숫자 앞자리 팔자리 적어도 팔자리가. 예, 그 팩트죠. 아 엄마. 예, 그게 팩트죠. 못하세요? 어떻게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조금 선동했는데 바로 좀 채팅창에 보통이 질린다 아 이런 글 올라오거든요. 예, 저 이제 차라리 아, 이렇게 연인... 이미지 개 박살 내놓고 사람들이 예, 기대 안 하게 만든다. 이미지 개 박살 낼 수 있으니까 예. 좀 순정적인 태도로 나오세요. 오늘로서 이제 밑바닥을 드러내셨네요. 예, 미천 다 드러났기 예. 때문에 저 새끼 뭐 덩치가 큰가봐. 사람들이 님 질리게 해드려요. 여러분 보뚱이가 좀 살이 많이 쪘나봐요. 예. 예. 뛰는 빌런 위에 나는 빌런 있어요. 진짜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이 많이 쪄서 그런가봐. 손 인중 이길 수 있나요? 아니 살만 쪘으면 다행이야. 아니 내가 말했잖아. 솔직히 게스트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선글라스 끼워주고 마스크 끼워주고 하는 것까지 엄청난 배려거든요.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덩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덩치. 그 다음에 몸에 파스도 바르게 해줘야죠. 좀 습진 있어가지고 긁은 자국 존나 심한데. 덩치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네. 아니, 무슨 결핍이 있니 너는? 이제 아무래도 덩치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지. 아 근데 이해해요. 왜냐면은 사실 저 ADHD요. 그냥 생활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생활 자체에 그냥 활동 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없고 방 속에서만 이제 방공호에 갇힌 사람 마냥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이 만질 수밖에 없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뚱이가 덩치가 커진 거야. 아, 내 말 좀 들어봐. 아, 난 이런 현대판 드라큘라들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지금 살이 조금 현대판 드라큘라. 몇 킬로인데요? 햇빛도 좀 세고 그래. 몸무게 공개하신다네. 아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연인아, 밖에 좀 나가자. 오늘 뭐 내일이라도 나랑 같이 높은 확률로 내가 봤을 때 덩치 엄청 큰가 봐요. 키는 작은데 덩치가 엄청 커가지고 거의 몸이 레킹볼 수준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 방송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헐, 와, 헉 이런 게 나올 게 뻔하니까 그걸 자기가 딱 계산을 해봤을 때 누구보다도 지금 토크코트 방송에 너무나도 많은 출연을 했었고 토크온 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나도 방송 한번 나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죠. 내가 저기서 있었으면은 야옹이보다 더 재밌게 했을 거고 야옹이보다 더 재밌고 야옹이보다 더 뭔가 좀 귀엽게 시청자분들 재밌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아,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아, 너무 불쌍하다 진짜로. 네. 소연아 아까 복고 보러 가자면서 너 나만 사랑한다며 씨발로마. 아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 근데 나는 이해하고 사실. 복발로 복발하다가. 아 왜 말 더듬지 마시고요. 아 말 더듬지 마시고요. 시끄러. 보뚱이님. 복발 같은. 괜찮아요. 그 있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시고. 소연이 신년이. 그리고 복고 볼 기회는 아까 줬잖아요. 예. 제가 물고 다니는 포터 진칸에 탈 기회 드렸는데 아님 거절하셨잖아요. 보킹볼로 바꾸세요. 닉네임 보킹볼로 바꾸시고요. 얘기해. 물소지또. 안 들을래. 안 들을래. 닥치세요. 그냥. 여자로도 안 보여요. 네. 밑바닥에 보여가지고.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 그 복 저기 보뚱이님은 제가 이제 오늘로서는 이제 그런 걸 포기를 할게요. 사실 그리고. 네. 아 진짜 쫓은 거. 근데 보뚱님 그게. 다른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던 거 아니야? 아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안 했다. 아까 그러니까 보통님 딱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 소리 안 했다 이러면서 괜히 저기 싫어한다라고지? 지금도 싫어하네, 씨발. 그러니까 아니, 알았어요. 보통님 진짜... 알았어요. 그냥 미친 척 하지 마시고. 나는 네. 이제 조금 욕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불쌍해 가지고. 아, 진짜로. 아니, 왜냐하면은 진짜 생김새 때문에 못 나오는 거잖아. 아니, 저는 진짜 못 생겨도 저는 전기 유튜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 가지고 사실 소윤님처럼 생각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 그럴 수도 있고 또 나가서 근데... 그냥 예. 안장님이 7곱대 빌려온 그거예요? 예, 맞아요. 아, 저 얼마가 아까 방에 초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왔는데 못 받아대요? 아니, 그거는 근데, 아, 잠깐만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함으로써 뭔가 자꾸 이 저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보뚱님의 지금 태도가 아니, 너무 역겨워요. 그 보통님보다 제가 에토스가 더 위에 있어가지고 아, 님이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도 안 믿어줘요. 네, 지금 타겟을 자꾸 저기 7곱대 빌런님한테 자꾸 옮기려고 하는데 사실 네. 지금 대화의 큰 맥락은 보통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올까 이거거든요. 결국은 아니. 방공호에 자기가 만들어오는 그 방공호에서 끝까지 평생을 함께하겠다라는 그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거 내가 느꼈기 때문에 좀 아,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로 네. 이해합니다. 존중할게요. 하긴 내가 주연이고 저 새끼는 조연이니까. 병신년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약간 좀 조연병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나 진짜 되게 불쌍하거든 진짜. 네 다음 조연. 일단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명단에서 보뚱이는 제외할게요. 예. 아니 아까 그 코트님 방송을 잠깐 봤는데 아니 뭐 그 보뚱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보뚱이랑 롤디오 이런 것까지 적혀 있는 거 보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했고 사실 또 이제 그 제 방송 제가 방송 킬 때마다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 친구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처음에 되게 미워했고 진짜 싫어했거든요. 왜냐면은 자꾸 곤약 토크만 계속 하고 지금 봐도 알겠지만은 그 개소리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사실 좀 약간 좀 비호감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편집자들이 편집해가지고 내놓은 영상 보니까 은근히 나도 보며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귀엽구나 이 친구. 아 근데 보통님한테 좀 죄송하네요. 이거 오늘 보면은, 저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네, 보통님 그리고 욕을 많이 하는 텐데. 타입도 아니고 페드리치거나 그런 타입도 아니고 뭔가 약간 유쾌함이 있어가지고 저도 보통님을 되게 좋게 봤었어요. 너 비중 없어 나한테. 아 알았어 비중 없어서 다행이다. 비중 없어 정신 같은 게 없겠지. 아 진짜 너무 다행이다. 보뚱이 그만해요. 예 네, 그만합시다. 보뚱이 예 방공호에 계세요. 알로 뽕 차버릴라 씨. 아니 난 추하다라는 말도 하기 싫어.
아니 근데 아니 추한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렇게 말해봐야 뭐. 아니 네 보통님이 지금 찐템 부리는 게 좀 뭔가 억울할 거예요. 근데 아 나 지금 성질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사람한테 그냥 너 병신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안 나쁜데 그 너가 왜 병신인지 그 설명을 해주면 진짜 기분 나빠거든요. 아 지금 보니까 보통님 기분 많이 나빠하시네. 보통님 근데 저 새끼 왜 저래? 아니 보통님 네. 근데 이제 이미지 파리 그만하세요. 본인 이제 귀여운 목소리 같은 걸로 해가지고 네, 결국은 처음에 만났던 순간이랑 지금이랑 우리가 달라진 게 전혀 없잖아. 그건 뭐예요? 보통님은 저는 그냥 좀 뭔가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너가 언제 나를 뭐 품은 적은 있어? 아유. 어? 몇 개월 더. 너가 언제 나를 포기를 뭐 하고 말고의 그런 어떤 문제점 그런 그래서 보통님, 어떤 애정을 준 적이 그러니까 있어? 보통님 하나 얘기할게요. 보통님, 우리가 그동안 토콘에서 마주쳤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잦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보통 똑같은 시간이었어. 나한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보통님 들어보세요. 그래서 보통님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막 밀어내고 싫어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청자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왜 좋아할까 저 새끼를 하고 저도 유심히 봤는데 보통님이 은근히 좀 뭔가 좀 욕도 많이 크게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바보처럼 바보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사람들은 매력에 봐. 빠진 거죠. 그래서 저도 보통님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사람 그 같이 방송해봐도 뭔가 이 사람의 좀 순수한 면이나 인간적인 면모나 이런 걸 좀 보면서 같이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보통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었죠. 근데 보통님 1차적으로 거절했죠. 근데 오늘 또 만났는데 결국은 계속 말 돌리기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네, 아 근데 좀 죄송하네요. 약간 좀 존중할게요, 보통님. 이제 그만하세요, 보통님 이제. 네. 야 여기까지 좀 노력 많이 하셨어요. 예. 네. 안타깝지만 네. 님은 네. 여기까지. 아, 정말 얼굴에. 아유 배치 와줘요 진짜. 아이씨. 보통님 오늘 좀 찐템 많이 나오시는데. 반장님. 아이고 돼지들은 침 점도도 존나 찌네. 아 뱉지 마 뱉지 마. 아유 씨. 정말 꿀같으시는데 토하다 너 진짜. 대충 오버해. 보통님 괜히 알겠어. 저기 방장님한테 이렇게 자꾸 타겟 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본인의 상황을 자꾸 탈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난 탈출. 뭐 방 탈출. 아까 그만해. 아까 없는데. 알았어요. 아니 너네끼리 아가리 존나 털어놓고 나는 뭐. 아 알았어요. 그만해요 보통님. 뭐 오케이 그만. 보통님 그만. 이제 목소리도 귀여워 보이지 않네요. 목소리 미쳤나. 그만 보통님 그만. 보통님. 제보님 누구예요? 근데 난 그건 알겠어요. 보통님이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였기 근데 때문에 좀 애잔하다. 나오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딱 그 애잔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 같아. 애잔해. 애잔해. 그런 말을 하길래 아유 짱하다 짠해. 얘가 무슨 뭐 코트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 코트님이 언젠가는 그 다큐 콘텐츠 같은 거 하면은 그때 나오시면 될 것 같아. 코트님은 아니 코트님이 저를 원래 싫어하니까 아니 근데 보통님 워낙 싫어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닐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톤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님이 내 방송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통님한테 패악질하는 거 같은데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보통님이 약간 좀 꼬들겨 보려고 했었죠. 근데 보통님이 너무나도 완강하시고 그래서 그냥 토크온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유쾌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인연으로 남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너하고, 보통님. 너하고 네? 사이버 연애를 하라고? 꺼져! 아, 그만해요 보통님. 아, 재미없어요. 연애를... 보통 저는 이제 그런 의미였으니까 너무 그렇게 막 그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말고. 사이버 연예인도 잘생긴 사람이 좋던데. 아무래도 또 K-POP을 지켜줘야죠. 또 부뚱님도 네. 거기 나오면 이제 토크는 못 들어오실 텐데. 네네. 뭐 전기도 한 3년 동안 100일에 쌓였었잖아요. 아 그때는 부뚱님도. 진짜 예, 그랬던데 네. 보뚱이는 그냥 인터넷에서만 보고 예, 토크는 할 때만 그냥 아이고 제 속으로 그런 생각하겠죠. 저 새끼 아직까지도 밖에 못 나갔구나. 아직까지도 아니 이 방이 SM도 아니고 뭐 때렸다가 칭찬했다 때렸다가 뭐 또 달랬다가 기질 거네. 그죠. 애가 진지함이 없어서 그게 별로. 많이. 아 이거 되게 좋은 한 줄 평이거든요. 보뚱이는 진지함이 없어서 별로다 결론적으로. 거의 그 팍평시급의 한 줄 평이에요. 그거는 제가 ENFP라서 지금 그래요. 지금 시청자분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얘는 진지함이 없어서 별로네. ENFP라서 그렇다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진지함까지 네. 꺼낼 진지하게 수가 없다. 말하는데, 저는 그럼 한 단어평을 하겠습니다. 저는 불쾌. ENFP라서 그래요. 저 ENFP A라서 그래요. 예, 좀 불쾌 딱 두 글자로 평하겠습니다. 불쾌. 예. 보통이니. 거울 봤나 저 새끼. 보통이 나가주시면 안 돼요? 저 그냥 7급대 빌런이라 얘기할게요. 나가주세요. 7급대 빌런한테 널 뺏기라고? 그럴 순 없어. 와.
아, 저기 있네. 좀 나가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제가 보통님이 이제 그 저희가 얘기가 끝났는데 계속 남아 계시니까 좀 뭔가 좀 그래서요. 나가시면 안 될까요? 저희 희한이랑 코트 옆에 있을래. 아 아니 근데 자꾸 그러시면 저희 코트님도 네. 사다리 칠 수도 있어요. 아 이만고 여기서 2년을 끝낼지. 예. 아 근데 2년 끝낸다 그래도 자꾸 쥐가 들어와갖고 계속 막 방에서 에이. 활개치고 이러니까 그냥 관종이죠. 예. 야 칠구 때 빌려놔. 천년이면 천년답게 찌그러져 있어. 왜 이렇게 나를. 아 애정결핍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분이. 아 저 칠구 때 빌런이랑 얘기 좀 할게요. 보통님 나가주세요 이제. 아 왜? 내가 본캔데. 예? 내가 본캔데. 쟤는 부캐야 오빠. 아유. 아 좀 뭔가 좀 그렇다. 저 담배도 피피해. 왜 좀 갈 때까지 안 것 같다. 뭔가 갈 때까지 가버렸네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거? 치고 빠질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진짜 진지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이었네. 아니 이러면 또 저분이 토사구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럼 난 진지함이 없어. 아니 왜 저희를 나쁜 놈 만드세요? 그러면은 전만은 진지함이 있어? 응. 아니 왜 저희를 나쁜 놈 만드세요? 자 일단 얘기할게요. 보통님 치고 때 빌런을 제가 편애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도 감각이라는 게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려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님은 배꼽 깨물어버려. 계속 되지. 봐봐요. 지금도 저러잖아요. 보통 아니, 말씀하세요. 네, 아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님은 하루 종일 컨셉 줄이다. 아, 이거예요. 너는 컨셉 아니면 뭔데? 자기 자신이 없어요. 님은. 자기 자신이 없어요 이슈라는. 아니 제법님. 어이가 없네. 네 제법님. 네네. 아니, 그 동네 장로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꼬마가 와서 껴드는 건 좀. 제법님 발로 거둑 차버리기 전에 꽂으세요. 박지대요. 예? 아, 보통이 내 나갈 생각 없나요? 아, 왜? 아 제가 진짜 제가 여기서 만약에 님 강퇴하면은 제가 진짜 나쁜 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못 하겠거든요 진짜로. 아, 왜냐하면 여기서 그동안 사인 불쌍한... 있으니까 보통 예, 나가주세요. 예. 안 그래도 님 지금 불쌍한 이미지인데 아 내가 강퇴해봐. 나 불쌍한 이미지야? 길거리 노숙자 돈 뺏은 거 같잖아. 아니 이것도 프레임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어. 사람 같다 또 불쌍하다고 만드네. 내가 뭐 불쌍한데? 아 근데 아까 처음에 그래서 경고했잖아요. 님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고. 아 근데 좀 슬슬이다. 아 근데 진짜 좀 슬슬이다. 슬슬. 야 그래서 초대했어? 에이. 너 그래서 초대했... 너 맺고 끄짐이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주세요, 코트야. 보통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 의식한 뒤로... 저 내가 나쁜 놈 된 거 같네. 아휴, 제가 저분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네요. 죄책감 드는 거 보니까. 아, 질린다. 보통의 패턴이 좀 질리죠, 그죠? 네. 아니, 뭐 매 영상마다 좀 저런 패턴이었을 거 같은데... 오늘 아주 완전 미천이 다 드러난 것 같은데 보통님 저는 진짜 재방송이 안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심술 부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님 그냥 그래도 좀 뭔가 자주 마주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뭐 좀 그런 좀 접근을 해봤는데 보통님이 완강히 거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아 코트님이 그렇게 쏙 좁은 분이고 아 얘기해 봅시다 보통님 잠깐만 올려주세요 보통님 이게 뭐 할 말이 뭔데요? 오케이 그러면 서로 대화 끊지 말고 얘기해 봅시다. 예. 보통님 하시는 말씀이요. 근데... 네. 코트님 좀 서운합니다. 예 왜요? 아니 뭐 말을 그따오라 해요. 네 서운합니다. 아 좀 솔직히 좀 오늘 좀 서운했죠? 오늘 좀 제가 좀 심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제 의사는 아무것도 피력이 안 되고 네. 저 천년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저를 다구리를 까시는데 저 좀 서운하네요. 그러면 보뚱님 나 서운님 보뚱님 나 삐졌고 보통님 예 나가주세요. 나 까인교? 예 어 나 진짜 아 나 까였어? 나도 근데 코트님한테 까이면 잠 못 잘 것 같긴 하다. 내가 여자였으면 예. 코트 씨 코트 일기장 일기에다 쓸게. 오늘 코트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다음에 연희님 시간 나시면은 그 구제역 TV랑 이근이랑 스파링한 거랑 같이 보러 가시죠. 네. 갑자기? 예. 네. 그건 아직 발랑 가시죠. 이근 펀치 마렵네. 보통님 그냥 이방 저방 돌아다니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방 저방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방에 초대해 주길래 왔는데 아니 나가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코트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내줘. 아 저 진짜 강퇴하기 싫거든요. 예 나가주세요 제발. 이제 보통이 이제 찾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왜요? 제가 뭐 어쨌는데요? 아, 난 차라리 이거 다시 보기 영상이 유튜브에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 아니, 너무 사회적인 매장이야 진짜. 제가 그것까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보통이가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면 쓰고 나와도 되고 뭔가 좀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방송이 좀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계속 말 돌리게 하면 장난쳤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응당하게 저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이 진지할 때 좀 진지해져야 돼요, 보통님. 그럼 내가 얘기할 땐 다 장난이라고 생각할까? 그럼 보통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장난 아니고 막내인데. 보통님이랑은 그 로나몰드에서밖에 합방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이미 알았기 때문에 사실 보통이 좀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 저는 근데 좀 처음부터 이게 싫어지는 게, 아, 진짜 약간 바보 연기 이런 거 하는 게 좀 희화화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아, 꺼지라고 병신이야. 아, 왜 자꾸 붙어 있어? 너 되게 배가 아팠나 보다. 야, 아프구나.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7곱대 빌런님이랑 같이 나오는 거 어때요? 저 새끼랑요? 네. 그럼 레전드긴 하겠네요. 아, 나옵니까? 뭐 나옵니까? 어디? 뭐 보통이 어디 사시는데요? 넌 어디 사는데? 아, 저 경기도. 제하고. 아, 또 포터 짐칸에다가 픽업해야겠네. 아니 잠깐 보통님. 너스레 떠놓은 거 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살아요? 포트님 너스레는 제가 아니라 전 그러니까 어디 사냐고요. 말 돌리지 말고 제발. 아. 아니 저분이랑 그 1합 이상 대화가 안 되는데요, 보통. 아니 진짜. 아니 어디 사세요, 보통님? 저 수도권 안 살아요. 아, 교통비 챙겨드린대요. 어디 사는지 알아보려고 스무고개 해야 돼. 씨발. 아, 질린다. 그냥 꺼져. 아니까 이거 진짜 너무 답답해. 진짜 대화가. 아니 어디 사는지 물어보면 경기도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하는데 씨. 네. 내가 어떻게 저랑 합방을 하냐고. 수도권 안 살아요. 이거 뭐예요? 예. 네. 보통이 그냥 그런 접근 자체 안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기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딱 그만 얘기해 줘 봐요. 나도 모르겠다. 아니 그래도 저도 진짜 많이 못생긴 편이어가지고 님 외모가 약간 저 덕분에 살 수도 있어요. 뭐 어쩌라고 소연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본 거 대답 좀 하지 마. 아, 그 용기를 좀 심어주는 거죠. 어쩌라고. 방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용기 같은 소리야. 정 딱가리 같은 놈. 아니 근데 그 아구문한테 너무 진화라고 이렇게 탁달하면 스컬 그레이몬 되니까. 아? 에이. 아니 보통님. 네. 예, 그냥 그 거절의 의사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요. 아, 여기서 예 하면은 바로 강대당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럼 보통님이 원하는 충족 요건을 제가 맞춰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싫으셨어요? 뭔가 저랑 그 감정의 그 고를 풀고 나오면은 나올 수 있다라는 의사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제 좀 대화가 되네. 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었다. 코트가 나를 너무 안 좋게 묘사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빠, 내가 마음이 얼마나 여린지 알아? 그러니까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싫었는데요? 죽어라고 하는 거. 아, 그래서 잘못했네, 코트님이. 네, 저 생명을 하시죠. 아, 이거 사람 보고 뭐 죽어. 예, 그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보통님. 앞으로는 보통님에게 죽어라 뭐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아니 솔직히 뭐 요즘 장난이고 미모로 뭐 죽어라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야 고등아 살아. 이 지옥 같은데서 어디야. 아니 나한테 좀 끊지 말래? 어? 재수없어 진짜. 알겠어요. 아니, 그만해. 보통님 네. 저도 좀 서운했다고 얘기해봐요. 보통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넌 죽는 것만이 답이다. 네. 야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박혔어요. 내 이 마음 이 계란찜 같은 마음에. 네. 예? 제 푸딩 같은 마음에 님이 빗으로 꽂았다고요. 왜 사람한테 그런 말 하세요? 미안해요. 진심으로 보통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아니 보통님이 안 나와도 돼요 방송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로 상처받았다면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진짜? 네네. 어 사과해주네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보통 아까저 50kg는 빼고 나올 생각해. 아니 그럼 사과하시네요. 예예예. 예. 수분 커팅까지 하셔야겠네. 저도 생각했어요. 코트님 노래할 때 들어보면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왜 저런 말을 할까. 토크 예. 언제 찍은 걸까? 어? 역으로 프레임 씌우기. 알겠어요 알겠어요 보통님. 내가 앞으로는 예. 보통님에게 그런 모진언사 하지 않을게요. 모진언사. 모진언사 안 하면 재미는 없겠다. 아 어쩌라는 거야. 싫어. 이제 좀 서로 좀 소통이 됐나요? 보통님? 어 근데 그것만으로 제가 마음이 풀리진 않아. 왜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한 3일 동안 심장이 두근두근 했거든요. 그 말 듣고 손이 발발 떨리더라고요. 아 저분한테 뭐 설레셨어요? 아니요 화가 나가지고. 톡 한 대 한번 쳐주세요 코트님. 그럼 제가 기분이 싹 풀릴 것 같아요. 여러분 봤죠? 톡할 톡할 톡할. 이제 제가 어? 왜 이 새끼를 처음부터 그동안 이토록 싫어했는지 알겠죠? 진지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아? 이런 인간. 아 뱃살 흔들면서 톡할 톡할 해줘. 아 정신이야 진짜. 이제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예. 진짜 밑바닥을 보이네요. 네. 네. 연인님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셨으니까. 어 빨리 해주세요 코트님. 미안하다며. 이 와중에도 이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렇게. 아가 닥쳐 병신 같은 년아. 아 근데 그건 진짜로. 코트님 해주세요. 여러분들 보뚱이는 이런 인간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 또 정치한다. 또 정치한다. 좋겠다. 아 근데 그 보뚱이님 캐릭터 만들어 준 것도 저분이에요. 어? 왜 그 노고를 몰라주세요? 야 무슨 캐릭터가 있어 너? 근데 진짜 대화가 안 되는 게 대화가 아예 안 되는 아니, 그 핑퐁이 한 번 이상이 안 되는 게 진짜 신기하네. 항상 저런 시간 항상 저런 네. 상태였고 제가 그냥 뭐 자주 마주하면서 그냥 뭐 몇 살이세요 정도 물어봤을 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특정성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미안하다며. 미안하니까 한번 보여줘. 어, 한번 보고 좀 길게 하거든요 이제. 아니 미안하다며 한번 보여줘 톡. 아 근데 저분이 약간 좀 인기 있는 게 약간 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약간 현실에는 좀 이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네. 귀엽고 뭔가 나한테 이렇게 반박도 하고 보통 이렇게 그냥 불쾌감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재밌게 장난쳐서 그렇게 좋았는데. 그래 사람들도 좀 관심을 가졌죠. 보통이는 이제 뭐 토크온 같은 데서만 저러겠지? 어떤 사람일까? 이제 궁금증 갖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1차원적으로는 차단을 아예 딱 매겨버린 상태에서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런 새끼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처음부터 이제 좀 그런 감지를 했었어요. 아, 이 새끼 뭔가 나이 물어보는 것 정도마저도 딱 척을 지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 싶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건 있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보뚱이의 어떤 그런 그 미천을 다 보여드린 거고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보뚱이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 좀 호감으로 본 사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런 슬랩스틱은 금방 질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미천을 드러냈다 하는데 어떤 미천이요? 전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는데 아니요. 무슨 미천이 드러났죠? 아니에요 제발. 저는 솔직히 토크온에서 봤던 사람 중에서 그냥 뭐 진짜 보뚱이님은 그냥 뭐랄까 RPG 게임 같은 거 RPG 게임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이제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NPC들 있잖아요. 예,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그런 정말 매력 없는 거의 옛날에 네. 그 백크 성대모사 하던 새끼급으로 좀 태물이네. 아이 그 사람은 잠깐 짧게 재미주고 치고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자체가. 네. 뭔가 내 이미지가 약간 무슨 뭐 똥땡이 그런 거. 아 제가 보기엔 이 새끼보다 그 감스트 성대모사 하는 새끼가 더 위라고 봅니다. 나도 그래서 차라리 네. 차라리 GST님이랑 좀 이렇게 나가라. 아, 나 이제 듣기 싫어.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왜? 아, 꺼져, 네. 이 씨발. 네, 저 여러분 오늘 이후로 그냥 완전 그냥 딱 진짜 100% 손절 가겠습니다. 예, 방에 들어와도 내가 저 새끼 그 개무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넷플릭스에서 그 블랙미러라는 그 이제 그 옴니버스식 영, 그 드라마가 있어요. 보면은. 아, 뭔지 알죠? 예, 거기서 이제 사람 자체를 차단먹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 기능 같은 게. 그게 뭐냐면 사람 자체가 안 보이고 사람을 차단해버린다. 보이면은 저는 보뚱이가 목소리 들리자마자 바로 저는 이제 스피커 모양 눌러가지고 보뚱이 소리 아예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시원해요. 네. 학교 다닐 때 당했던 좀. 예,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오늘로서는 보뚱이님 그냥 정말 딱 100% 손절 갈 테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제 심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사실 뭐 더 이상 발전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죠? 예. 네. 아예 그냥 좀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오늘로서는 이제 보뚱이라는 그 사람을 제 방송에 네, 송출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아휴, 좀 안타깝네요. 예. 아 근데 이게 맞아. 이게 맞고 GST 님이랑 한번 나중에 그 GST 님이 은근히 또 그 여성 편력이 좀 꽤나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 새끼 방에 들어갔는데 예. 아 남자 목소리 내니까 바로 내리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GST 님이나 이게 7급대 빌런 님이나 한번 나중에 제가 좀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콘텐츠 좀 들고 오세요. 아, 컨텐츠는 진짜 제 방구석에서 수만 가지가 준비되어 있죠, 진짜. 네, 나중에 저랑 한번 연락 한번 네. 합시다, 그러면은. 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7급대 빌런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세요. 네네.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맞아. 이제 보내줘야 돼. 그만해야 돼, 저 새끼도. 예. 이게 맞아. 아, 나도 솔직히 좀 너무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 자, 이제 공포 게임 남았죠, 여러분들. 할 거 공포 게임 남았는데 밥 시켰죠? 아직 안 시켰습니다. 왜요? 메뉴 때문이에요. 메뉴를 고르기가 어려워서. 네. 예. 그 고춧가루 안 넣는 메뉴가 이 시간에 배달이 안 되나요? 배달은 됐는데 예예 예. 전 도저히 먼저 이게 시킬 그게 안 됩니다. 아... 선택장애?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먹을 거면 시킬 수 있죠. 근데 또 이제 형님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먹방을 좀 나중에 할게요.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자, 공포게임 좀 골라봅시다. 공포게임 좀 골라보고 그러고 나서 바로 좀 예, 진행을 해보 오늘 그리고 2만 개 넘게 받은 바로 라이딩 방송까지 야무지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저녁에 또 예, 성지합 창단 포맨의 Say I Love You가 있거든요. 예, 요것도 하고 이번 주말까지 방송 잘 마무리 지은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딱 휴방 때린 다음에 수요일 날 24시 방송으로 야무지게 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탕, 면 그 셋 중 하나만 정해주세요. 밥, 탕, 면? 예. 면이요. 면? 예. 빨간 면 제외. 아니 근데 GST입니다. 사장님. 앞으로 거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GST 님. 예, 닉네임이 언더부 각박강호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뭔가 사람 한 명을 인격적으로 말살시켜버린 것 같네. 지켜봤어야 맞는 거였나? 그냥 그런 상태로. 아... 뭐지?
그러니까 뭔가 나도 나이를 먹었나봐 연민을 느끼네. 아니 나 근데 진짜 다른 거 없었어. 걷어준다고 대화하잖아. 너 스트레스 받는다. 어, 그러니까 전마가 그냥 아 솔직히 방송 나가는 거 좀 부담스럽네요. 이 말 한 마디면 되는 거였어. 맞죠. 진짜 신께 맹세했고. 오 보통이 잘 가시고. 보는 입장에서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어렵나? 그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 매 WW님이 존나 싫어하네. 매 한마디 한마디 장난식으로 일관한 그게 저 새끼임. 아휴 짜친다 짜쳐. 코트야 내일모레 방송 제목 그녀가 왔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쟤는 진짜예요. 진짜 찐. 내영이가 워낙에 좀 뭔가 교과서적인 그런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합방을 자꾸 기대하게 된다고. 쉽지 않네. 토콘에서만 데리고 오면 놀면 된다고? 아 근데 나 진짜 이젠 지우기 들어가려고. 보통이 지우기 들어갑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코트야 야옹님 보고 계실까요? 사바의 크루에서 모시겠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하고 그랬던 그 야옹이는 왜 데려가려고 그래? 어 토콘 내에서 이렇게 모아야지. 네. 내영이는 그냥 진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병신으로 보길래 그게 그거 나 그렇게 병신 아니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내영이는 내영이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미 얘기했어. 그 24시간 방송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나 보다. 자요 자요. 예 네, 자나 봅니다. 이미 그 얘기는 어저께 했죠. 어 야옹아 24시 방송 할, 저 다음 주쯤에 할 테니까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끝나면은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통 씨가 할 말이 있다는데 형한테. 보통이가? 예. 아 또 왜? 아 디코 들어오라 그래봐. 예. 디코 우리 채널에 들어왔대? 아 제가 연결해드릴게요. 연결 좀 해줘봐. 뭔 말이.. 아 근데 또 장난칠 것 같은데? 통화 왔거든요? 예, 들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무슨 일이에요? 아, 제가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목소리 작아요. 아. 예. 들리세요? 예, 들려요. 제가 그 목소리 크게 하세요. 안 들리세요? 아, 내가 키울게요. 목소리 개작네. 토큰 세팅 더럽네. 예, 말씀하세요. 아, 이제 괜찮아요? 예, 말씀하세요. 아, 제가 아까 네. 제가 너무 미친 척 한 것 같아서 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어서요. 제가 그, 사실 예. 그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하셨을 때 네.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좀 아까 그것도 2대1로 다구리 당하니까 네. 아주 정신 나와가지고 진짜 미친 척 했는데 네. 죄송해요. 그, 예. 그랬어요? 죄송해. 네, 죄송합니다. 예. 그게 이유가 뭡니까? 예?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어떤 이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이유. 아, 부담스러워서 미친 척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보통 씨. 예? 그 진정성이 1도 없는 사람으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의 1년 됐어요. 보통님 알게 된 지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장난으로 일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저도 이제 보통이 보면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할게요. 아, 제가 죄송해요. 아까 너무 그 사실 오늘 코트님 마주치고 싶지가 않았는데 아니 오늘 마주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초대를 했는데 방에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요. 갑자기 코트님 오셨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얻어맞으니까 제가 약간 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미친 척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얼굴이 문제예요? 아니면 덩치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제가 지금 예? 말해봐요. 미친 척 하지 말고. 그런 거 왜 얘기하시는지. 둘 다예요? 예? 둘 답니까? 뭐가요? 아니, 대도 않는 이미지 관리를 왜 하지? 보통님이? 나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너무 무례하세요. 코트야 죽어 제발 죽어. 왜 이러시지? 보통님 답지 않게. 나 당황해서 나 뭐 쏟았다. 아니 그런 코트야 손 사진 보내면 민심 회복한다 보통아. 아니에요. 이런 거 근데 인증시키는 것도 이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을 거고 사실 토크본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싸운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방송 출연했다가 업보로 다가올까 봐 그럴 수도 있어서 좀 뭔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맞죠? 예, 좀 그런 제가 좀 그런 것도 있고 좀 정신이 아파요. 정신이 아프다고요? 예. 솔직히 아 진짜로? 네네. 제가 정신이 좀 아파서. 어디가 아픈데요? 아 그거는 말하기 좀 그렇고. 네, 좀 정신이 아파서 미친 척 했는데 죄송해요 아까 그 미친 척 한 거. 저는 저 혼자서 막 미쳐가지고 말하고 난 다음에 기억이 안 났는데 그 방송 보는 친구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뭐라고요?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러냐고. 예. 미쳤냐고. 예.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오늘.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님. 네. 정신 차립시다. 저도 차리고 싶은데. 예. 아 좀 그런가 봐요. 알겠어요. 예. 오늘은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코트님. 예, 정신에 좀 저기 있는 거니까 정신 관련 이슈로 인해서 예, 그 오늘 보통님 모습은 예, 제가 잊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코트님. 예, 보통님 나가 죽어주세요.
마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예, 네, 나가 뒤지세요. 아아아. 끊어. 전마도 그래도 뭔가 자기한테 관심을 줬던 사람들한테 나쁘게 보이고 싶지 않았나 보다. 예, 넘어갑시다 그냥 여러분들. 예, 넘어가요.